네, 최근에 뭐 증권주들도 괜찮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장이 점점 탄탄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큽니다. 선정 네. 의견 들어볼게요. 네. 증권주를 선정을 했어요. 이제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또 그렇죠. 거래를 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1, 2주 사이에 가상화폐 시장이 또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맞아요. 아마 그쪽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또 증시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증권주라는 테마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요 깊게 그렇군요. 고려를 했던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을 할수 있을 만한 종목과 업종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 증권주는 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리테일 실적에 있어서만큼은 또 지난해 대비해서도 올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증시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도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지난해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네. 공매도가 일단은 재개가 곧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를 노려본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증권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 증권주들 종목들별로 좀 섹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1분기만 하더라도 1월 달 같은 경우에 고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증시가 약간 좀 지지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랬고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그 매도를 하다 보니까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월 이후에 2월, 3월 내내 좀 쉬어가다가 4월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좀 올라서기 시작했고, 그 배경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그 상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증권주 안에서도 초대형 증권주보다는 다소 좀 중소형 증권주를 노려보시는 것이 유의 깊게 보는 게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네. 같은 경우에 정말 모처럼이 아니죠.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그렇죠. 신기록을 네.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대형주도 물론 이제 좋은 그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지난해에 소외됐었던 중소형 주 중심으로 우리 네. 시장도 좀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중소형 증권사로 투자를 또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중소형 증권사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을 선정을 유진투자증권. 해봤어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증권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실 리테일 점포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네. 프라이빗 뱅커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 리테일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유창수 고경무 각자 대표 체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경영 체제가 약간 이제 안정화됐구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봤고요. 또 해외 주식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기술적인 가격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가격 4,4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지금 21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을 하려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서 올라서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추세 타고 올라간다면 직전 고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4,350원에서요, 4,400원. 450원 선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도 계속 좀 올라서고 있으니까요. 네. 손절가는 4,200원, 직전에 저점 부근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고요.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6천 원 선이 지난 고점 부근이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한 차례 또 매물벽이 있기도 하고요. 네. 6천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475원 선 3%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4,350원에서 4,450원 선까지, 그리고 손절가 4,200원, 목표가는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